고등학생 한 명이 어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울 상암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 13층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김모 군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군은 아버지가 아침에 김 군을 깨우러 방에 들어간 순간 뒷창문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김 군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군의 방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의 유서와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아파트 창문으로 계속 나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 건물 6층 72살 정모 씨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혼자 사는 정 씨가 연기를 들이마시고 양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서 측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에는 서울 번동에 있는 74살 김모 씨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휴대용 가스버너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은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휴대용 가스버너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탄가스를 넣고 조작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김 씨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민입니다.